청주시의 도시공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오늘도 시민단체의 반대 속에 파행됐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역에 명소를 만든다며 가로수길과 꽃길을 조성하고 있지만 주먹구구식 진행에다 관리도 안 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90대 할아버지가 5년째 장수의 기운을 전하는 지팡이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지팡이가 3,000개가 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개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던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오늘도 파행됐습니다. 회의를 앞두고는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도시공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 다쳐요! 다 사람 다칩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린 청주시청 본관 앞.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시민단체와 이를 막으려는 청주시 공무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참석위원이 오도 가도 못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위원이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이거를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도대체 청주시 행정이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얼마나 하고 싶으면... 공원 용지의 민간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집회를 예고하자 청주시는 청사 건물의 모든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우리 의견 전달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뿐이에요. 하지만 회의장 앞에서 침묵 시위를 계획했던 시민단체를 오히려 더 자극한 꼴이 됐습니다.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도시공원위원회는 오늘도 정족수 8명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해 또 연기됐습니다. 위원회는 구룡공원 민간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심사표를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각처에서 오늘 자문하고 이 전문가가 오신 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 또 연다고 결정하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청주시의 도시공원 민간 개발 발표 이후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는 벌써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일부 생태환경 전문가들도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청주시 역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소방징계위원회에서 전 제천 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달, 전 제천 소방서장에게는 감봉 3달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또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 소방서와 단양 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에게는 각각 감봉 1달 처분이,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제천 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리됐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던 화재 참사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미관을 개선한다며 지역에 명소를 만들고 가로수길이나 꽃밭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과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KBS의 취재 결과 또 다른 혈세 낭비의 사례에 불과했습니다. 현장 K 이규명 기자입니다. 옥천의 한 수변공원입니다. 옥천구는 이 일대 8만 2천여 제곱미터의 유채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 교란 식물인 돼지풀만 가득합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유채꽃밭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재는 이처럼 잡풀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장마철마다 침수되는 공원을 활용해보겠다는 취지였지만 헛돈만 쓴 꼴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들인 예산만 6,500여만 원. 올 가을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돼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잠겨요. 경관상으로 좀 안 좋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일반 풀 잘하는 것보다 네. 아무래도 꽃이 피고 하니까 경관도 좀 좋고 해갖고서 저희가 계속 그거를 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사람들의 발길조차 뜸한 곳에 불필요한 예산이 쓰였다고 지적합니다. 하루 한 5명도 안 다니. 풀숲을 지금 다 파묻혀가지고 있지도 않고 장마철에 저기 뛰면 물이 채버리면 이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너무 진짜 낭비다.
영동군이 관리하는 인근의 수변 공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며 공원에 심은 나무 수천 그루는 진흙과 쓰레기가 뒤덮인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 명소를 만든다며 세금만 낭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훈군이 10년 전 지역 축제를 위해 심은 대추나무 1,900여 그루는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뿌리 채 뽑히거나 잘려나간 채 밑동만 남은 대추나무의 흔적들이 수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축제 장소가 바뀌어 활용도가 떨어진 데다 운전자의 시선을 방해한다며 제거한 겁니다. 촬영 명소로 꼽히던 느티나무 숲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된 느티나무 100여 그루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습니다. 농사들은 다 피해가 가서 그래. 다 태고 어디고 그늘이 껴서 그러고 뿌리는 아주 바깥으로.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조성한 가로수길과 꽃밭. 흉물로 방치돼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려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충북학교 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교육활동 중 2,36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841건이 발생했으며 중학교 714건, 고등학교 642건 등입니다. 발생 시간별로는 자습이나 현장활동, 동아리활동 등 기타 활동 중에 1,159건이 발생했으며 체육시간 673건, 쉬는 시간 292건 등입니다. 구순을 넘긴 노인이 손수 깎아 만든 지팡이를 이웃에게 나눠주며 장수의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5년째 쉼 없이 지팡이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커다란 나무를 잘라 다듬고 모난 곳이 없도록 정성스럽게 대패질을 이어갑니다. 이게 서로로 깎는 게. 부드럽게 갈아 만든 손잡이를 붙이자 금세 지팡이가 완성됩니다. 그다음에는 이렇게 끼면은 지팡이가 되는. 하루 꼬박 지팡이를 만드는데 열중인 93살 서재원 할아버지. 한때 목수였던 경험을 살려 5년째 지팡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지팡이는 이웃에 모두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지고 다니니까 좋습니다. 아주 참 모범되는 이런 분이세요. 나이 65세 이렇게 넘은 분들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이분이 깎아주셔가지고.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만들기 시작한 지팡이는 벌써 3천 개가 넘습니다. 집에 멍하니 들어 앉을 수도 없고 해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재미가 나. 또 만들어서 이걸 여기저기 놓아주니까 고맙다고. 직접 나무를 골라 만드는 고단한 작업뿐만 아니라 재료비도 부담이지만 더 큰 보람과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육신이 허락을 못 만들어만 몰라도 계속해서 만들어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이기도 한 서 할아버지는 팍팍한 삶 속에서도 이웃에 정을 베풀고 장수의 기운도 나누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지금까지 충북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